최근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LED 댐퍼입니다. 얘는 밝은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조도를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불투명, 지금 돔구로 되어 있어요. 무광택 돔구죠. 그래서 LED 강도를 낮춰주지만, 그리고 야외에서도 좀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댐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얘로 이제 LED를 커버를 해준 다음에 스티커 떼가지고 붙여주면 되고요. 고품질 재질의 접착제로 사용해서 잘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거할 때에도 접착물이 남지 않고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제거하시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빛이 있을 때 LED 켜면요, 얘도 지금 되게 요즘 LED가 더 밝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이럴 때 어두울 때가 더 이 빛 때문에 노브 같은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밝을 때도 딴 이런 식으로 꺼지고 켜짐을 육안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댐퍼네요. 얘는 지금 다섯 개 드위가 있고요. 원래 만 원인데 7,000원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다섯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펙터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밝은 데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두운 데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두운 무대에서 우리가 온을 시켰을 때 와, LED가 너무 밝아가지고 밝은 LED도 좋지만 좀 그런 거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딱 올려주면 오, LED 불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다양한 페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라지랑 스몰 사이즈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라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좀 더 멋진 공연을 위해서 노브 조절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락 LED 댐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